오늘 기정령 창립에 앞서서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찬송가 358.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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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공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의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공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의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공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우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의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우리 공중식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특히 또 기정년 또 설립 또 총회 예배를 또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천사들을 여호와를 경외한 자를 둘러친치고 그들을 건지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천군천사원에서 옹위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의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는 귀한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으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절차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가 무지하여서 WCC를 받아들이고 WEA를 허락하시고 NCC K를 따라갔던 그 모든 죄를 회개하며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교회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오늘도 청림 예배를 이렇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모든 순수 하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또 회장님으로 소관하는 모든 우리 목사님들 또 임원으로 소관하는 모든 목사님들 하나님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그 맡은 바 모든 것을 책임을 다하여 하나님께 정말로 충성 있는 종이라 부름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하나님의 순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뭐 이런 시간 듬듬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이것을 통하여서 이 나라의 모든 교회의 모든 신앙의 그 정체성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는 그 모든 기초 반석이 될 수 있도록 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지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함께하고 있는 모든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저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아버지와 충성이 그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그까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절차를 다 이루어주시고 순직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14절부터 1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6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특송 순서가 되겠습니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준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 된 내게 주의 맡기소서.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박영호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의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우리 특별히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공원에서 예배드리도록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따스한 햇살에다가 또 좋은 경치에다가 이런 좋은 숲속에서 우리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큰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좋은 날씨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만드는 거, 이 태양빛, 이 모든 것을 보기를 원하시지. 아니 답답한 이 예배당 안에 갇힌 것보다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모인 자체가 그리스도의 참 군사로서 군병으로서 인정해 주신 순간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어떤 자인가, 하나님의 그러고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간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우리 가슴에 못 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것이 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여기서 그래서 벨리야 어찌 좋아 되겠느냐. 이 사단과 더부신 사단의 앞잡이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우리는 여기서 싸우러 나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받고 은혜받은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WC가 잘못됐고 문제 있고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울고 기도하고 함께 살다 얼마나 목숨 건 용서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고, 저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그걸 잘못된 거 알지만 목숨 걸고 싸울 사람은 적더라. 그걸 저는 정말 느낍니다. 알아요. 근데 나서지 않아요. 여러 가지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웠고 아플까. 우리가 아픈데 우리 예수님이 눈물 흘리고 있지 않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피주고 사는데, 그러나 성령 오셨는데 깨닫고 알겠는데 주님에서 죽을 사람이 이렇게 적단 말이냐. 우리 주님이 탄식하고 울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대단히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잘난 사람도 아니고 이런 앞장설 인물도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같은 것을 이렇게 쓰셨을 때는 생각할 때 왜 그럴까? 저는 참 단순해요. 미련해요. 실수도 많고 부정한 것도 많고, 그러나 하나 내 가슴 중심 하나는 주님만이 알고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제가 타협하고 협상하고 정치적으로 했단다면, 두리둥실 두리둥실 했더라면 오늘 야외 집회는 없었을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다 모두 사랑하고 더 기도할 겁니다. 한편 나 감사한 것이 정말 진짜 그리스도의 군병들 여러분 만난 걸 감사하고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 기증을 통해서 통합직이 WC가 탈퇴되고 한국가 개혁되고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 이룰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수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뜨거운 마음 가지고 주님의 심장 가지면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가 살고 한국가 살고 세계가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걸 자가 없다고 분명히 딱 잘라서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고 길 안내가 아니에요. 그분이 길 자체가 되시고 그분이 진리가 되시고 그분이 생명 되시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만 다른 일을 주신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알아요. 왜 그런데 이걸 부정하고 종교다원제가 나올까? 종교다원 자체가 성경 불신주의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 기독교예요? 아니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대로 진리 이 말씀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젯밤에 오지성 목사 우리 교회 와서 얘기하면서 종교다원제자는 지옥에 있는데 그다음 무슨 말이냐? 예수만 구원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 가고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다고 타 종교 구했다고 두 가지 예수만 구했다는 건 타 종교 구했다고 확실하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싸움은 지금 천국과 지옥의 싸움입니다. 소경이 소경인도 하니까 다 구덩이 빠져서 지옥 가고 있는데 종교 다원지들 자기만 지옥까지 왜 많은 성도들 지옥을 끌고 갑니까? 여러분 WC 신사참배지 않습니까? 신사참배 당시 누가 신사참배 앞장섰습니까? 목사들이 그랬어요. 95% 100% 아까 목사들이 신사참배 끌고 갔어요. 주기춘 목사님은 27차 평양도에서 정지받고 쫓겨났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사실은 주기춘 목사님 선양목사 그 정신과 철학이 이 좋은 아름다운 한국교회를 이루겠는데 오늘 우리 그 정신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한국교회는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WCC는 용공주의고 내가 이번에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이야 지금 미국은 철수를 WC에서 주장한 건 똑같더라고요. 이거 완전히 우리나라는 이대로 가면 공산화된 일부 직전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2년 전에 세 번 금식상을 통해 응답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당선 너무 감사했는데 제가 너무 그걸 감사해서 우리 교회 설교했더니 목사님 그 설교 자체 싫다는 거예요. 그래 야당이 당선의 실장 그래요. 그런 사람하고 제가 한 시간 통화하면서 설득할 때 광주에서 얼마나 그래 떨어졌으면 좋겠지 그러지 그 사상이 이렇게 안 바뀔 때 너무 가슴 아팠어요. 어디로 돌아가는지 이렇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목사들이 그래요. 1,050명의 통합직 목사들이 NCK 그 앞장서 가지고 차별금지법 통과해달라고 불교 구원이 있다고 놀라운 것은 그들이 3분의 1이 350명이 우리 총회 총대랑 하십니까? 1,500명의 350명이 공산을 한다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우리가 있으면 죽어요. 우리가 싸워서 반드시 나는 그들의 명단을 다 공개하고
그 교회까지 알려주고 당신의 목사가 이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싸울 거예요? 반드시 뿌리 뽑을 거예요.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대로 가면 공산화되어요. 우리는 이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한국이 공산화되고 교회가 없어지고 우리 자손, 손자들이 교회 없이 지옥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다 먹히고 있는데 이런 놀라운 것을 보고서 싸우잖아요. 반망하고 있어요. 반드시 주님이 나는 심판할 줄 믿습니다. 옆을 좀 크게 들으시오. 여기 좀 크게 들으시오. 우리가 저는 예의에 교회가 이렇게 세소가 되고 타락했을까? 문제는 모세와 아론이 있는데 아론 목사들이 문제다. 신사참배거나 아론이 결국은 백성을 무릎 꿇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어요. 모세가 아론 외에 목숨을 걸지 못했을까? 그래서 아론 목사들의 문제구나. 모세가 하나님께 선자를 나와라. 레위 지파가 나와가지고 전부 그들을 칼로 쳐버렸어요. 3,000명을 죽였는데 성경에 헌신한다는 것 딱 한 번 나옵니다. 여호와께 헌신했느니라. 시몬 레위 지파가 세겜 사람들 할례를 해갖고 죽여갖고 저주받은 족속이 성경을 보니까 시몬 지파는 가장 약한 지파로 그런데 레위 지파는 거기서 회복됐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볼 때 아름다운 헌신의 레위 지파로 인정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를 믿어 우리가 죽으면 열매인데 내가 정말 주님께 죽고자 할 때 무서울 것은 없어요. 반드시 이 시대의 새로운 역사는 우리 모임을 통해서 저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 아론이 나온가? 한국교회의 리더자가 누군가? 성경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자로, 목사, 교사로 세우셨는지 사도급, 선지자급 있구나. 네 번째 목사. 이 목사를 세계에서 사도급이 볼 때 있구나. 그런데 농어촌교회 목사도 사도급 있고 성교사 사도급 있고 개척교회 사도급이 있는데 지금 아파트 단지에 크게 교회 잘 짓고 때를 잘 만나서 수만 명 모여놓으면 기복신앙 성공주의 그들의 비율 맞춰서 설교만 잘해버리면 잘 웃겨버리면 수만 명 모이면 총회장 되면 총회장이 대면에 된다고 하면서 앞쪽 그들이 전부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리더자가 없어요. 선생이 없어요. 한국교회 진짜 어른이 없어요. 어른들이 타락했어요. 나에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질서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싸우지도 않고 사도급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저는 결론이 이 말만 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추운 겨울이에요. 눈보라진 추운 겨울에 빈속이에요. 그 빈속일 때는 막 떨림이 옵니다. 옷을 아무리 입어도 막 떨어요. 문제는 지금 영적으로 빈속 추워요. 못 이겨요. 딱 한 가지 뜨거운 밥에 뜨거운 국을 먹고 라면 내 몸에 땀이 나고 그러면 바로 훈훈하고 몸이 뜨겁고 옷을 좀 얇게 입어도 이길 수 있어요. 왜 떠오르시고 합니까? 분열 체험도 없는 사람 십자가 피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 영생 확신이 없어요. 천국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 빈속 오늘 문제는 WCC, NCK, WE 싸우다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짜 목사, 지금도 못 만난 가짜들이 빈속 덜덜 떨고 있어요. 저는 WCC 싸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본질 회복해야 된다. 진짜 목사가 목사다워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 가짜들. 말씀과 성 충만해가지고 하나 명예 사람, 성의 사람으로 불의 사람이 되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WCC 아무리 싸워도요. 아무것도 아닌 세소가 되고 더러운 죄는 다 짓고 저는 최근에 WCC, WE, NCK 반대 뭐 교단 누가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나 딱 묶어주 당신! WCC 반대 8년 전에 부산 집회와 싸워와서 그때 나오다는 사람이 그 사람은 WCC 찬동 이름 나와있어요. 필요하니까요. 예. 네. 저는 어느 정도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과연 누가 진짠가? 이 WCC 잘못된 거 알아요. 그래서 피하라고. 그래, 당신 WCC 싸웠냐고? 부산 집회 때 와봤냐고? 가만히 숨어있던 인간들이. 자기가 앞장서고, 이 거짓. 정치꾼들, 나는 분을 느낍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 비평이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의 피의 사랑, 그물 떡에 사랑한 뜨거운 눈물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기도해야 되고 사단과 싸워 이겨야 되고 이 나라가 지옥 가게 되고 교회가 지옥 가게 되고 저는 많은 체험을 했어요. 저는 죽어도 여기에 목숨 걸고 달려갈 겁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과 같이 있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달려가면 반드시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 끝까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빈속이에요. 죽고 떨려요. 말씀과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못 만난 인생들 아버지 어쩝니까? 신사참배 때도 목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다 끌고 왔습니다. 오늘 그 시대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 가지고 우리가 정동으로서 하나 돼서 하나님께 살리고 이민족을 살리고 새로운 역사의 장을 이루게 하시고 이 종들을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정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우리를 마치겠습니다. 예. 십자가의 보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증거가 되신 예수님의 크신 하나님 창조주시며 오계의 근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 이제 주님의 복음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십자군병들 이해와 한국교회의 이유 이 세계 모든 참된 교회의 이유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한번 칩시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총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정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종교 앰프가 다 됐는가 보네. 앰프 안 나오죠? 소리. 아, 좀 무시하고 큰 소리 하셔야 일단 말씀을 하시지. 큰 소리 하세요. 육초록으로 하겠습니다. 종교 통합 반대 기독교 정체성 바로 세우기라 정관.
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종교통합 반대 기독교 정체성 바로 세우기 연합을 한다. 2조 회의 사무실은 지정한 곳을 한다. 제3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종교통합 반대와 기독교 정체성 바로 세우는데 그 목적을 한다. 기독교 본지로부터 난 연합단체 WCC, NCCK, WA 개혁 및 탈퇴하게 하고 교단의 정체성과 소속된 지휘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데 있다. 제4조 사업, 본회는 목적의 완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한다. 1. 기독교 본질로부터 벗어난 WCC, NCCK, WA 종교통합 반대한다. 2. 기독교 본질을 벗어난 연합단체 소속된 지휘교회들을 분열시키나 훼손하려는 단체들로부터 교단과 지휘교회들을 보호한다. 3. 기독교 본질을 벗어난 연합단체에 대한 연구와 각종 세미나를 개최한다. 4. NCCK 단체는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을 지지하고 그 지지에 찬동하는 목사는 가짜 목사임을 알고 개교회 강단에서 추방하도록 운동을 벌인다. 5. 본 목적에 찬동하는 회원들 및 일반인들로부터 회비 후원금 찬조 등을 받는다. 6. 기타 본 목적에 관계된 사업들을 확대한다.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 자격은 대한예수교장례통합교단에 속한 목사 은퇴 목사 포함, 장로 은퇴 장로 포함, 평신도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들에게 있다. 제6조 임원 및 부서,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며 필요시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각종 위원을 줄 수 있다. 1. 대표장 1인, 공동회장 10인, 사명회장 1인, 목사 1인, 장로 1인, 사무총장 1인,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계 1인, 부회계 1인, 감사 2인, 목사 1, 장로 1, 자문위원 약관명을 연구위원 약관명, 지역위원장, 지역실행총무, 제7조, 임원 선출, 임원은 공동대표단 회의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회원들의 박수 초대로 결정한다. 제8조, 임원의 임무, 임원과 각 부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분담 실행하며 추진한다. 1. 대표회장,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들을 주관 및 추진한다. 2. 공동회장, 대표회장의 유거시 회장의 직무를 대리하며 회장을 보좌한다. 3. 사무총장,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를 따라 계획하며 모든 업무를 실행한다. 4. 조직위원장, 조직위원장은 회장의 지시를 따라 조직을 강화하며 모든 업무를 실행한다. 5. 서기, 서기는 모든 회의의 내용을 기록한다. 넘겨보겠습니다. 6. 회계, 회계는 회비 후원금 및 찬조 등을 보관 관리하며 본회의 뜻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집행한다. 감사,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시 보고한다. 8. 자문위원, 본회의 발전을 위해 자문한다. 연구위원, 본회의 발전을 위해 연구한다. 10. 지역위원장, 각 지역을 대표하며 임원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지역실행총무, 지역위원장을 보좌하며 일한다. 실행위원, 지역장으로 한다. 제9조, 본회의 임원 및 위원장들의 임기는 정기총회로부터 3년이다. 제3조, 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하되 4월에 개최하고 대표회장에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임원회 및 실형위원회가 필요할 때 실시한 것으로 한다. 매월 각 지역별로 기도회를 가진다. 11조, 성원과 결의, 정기총회는 대표회장 임원에서 결의하고 1개월 전에 공고하며 모인수로 개회한다. 임원회는 주 일주일 전에 소집 공고하여 모인수로 개회한다. 제12조, 회비 후원 및 찬조 재정관리. 1. 본회의 회비는 임원회에서 결정하며 회원은 회분 납부의 여부를 갖는다. 2. 본회의 찬동하는 자로 회비 후원금 찬조 등으로 운영한다. 3. 재정지출은 임원회 결의로 대표적 허락을 받아 회계가 집행한다. 제13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2월 30일까지란다. 제14조 준용 규정. 본회의 구체적 사항들은 만공통상법을 따라 실행한다. 제15조 창립일. 본회의 창립 발족일은 2021년 4월 19일이다. 제16조 부칙. 본정관은 2021년 4월 19일 창립총회에서 확정한다. 본정관의 변경이나 개정은 총회에서 3분의 이상의 찬성을 한다. 3. 본정관은 공포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4.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회원에게는 탈퇴를 금면할 수 있고 스스로 탈퇴하지 않을 때는 임원의 결의로 탈퇴시키고 일주일 내에 제명하며 회비와 후원금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2021년 4월 19일 제가
정관을 읽어드렸습니다. 무슨 의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러면 동의해 주시죠. 동의합니다. 예, 동의 있습니다. 제청 있습니까? 제청합니다. 그럼 박수로 한번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임원 선출 제7조에 보게 되면 총회에서 회원들의 박수로 초대 결정한다 했는데 예, 우리 박영원 목사님이 하시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찬성하시면 박수로 표시기 바랍니다. 예, 강무사님 나오셔서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총회 순서 임원 명단을 다 보셨죠? 여기 임원 명단 제가 풀지 않고 이 모든 분들을 규정의 임원 명단으로 제가 임명합니다. 다 동의하시면 박수 쳐주세요. 예. 예. 자, 그러면 인사는 원래 계획이 한 번씩 5분씩 나와서 인사하겠는데 빨리 끝내기 원해서 그냥 인사는 생략하고 회의로 진행하는데 혹시 우리 안건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없으면 잠깐 기도회로 마치겠습니다. 잠깐 각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기 안건 하나 있어요. 아, 예. 강현자 목사입니다. 근데 저는 뭐 여기 임원에 있진 않은데 제가 건의 안건이 하나 있어서 아, 예, 예. 네. 그건 뭐냐면은 WCC, NCKWEA 이걸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한국 교계의 모습이 이 대한민국의 이 정계 정치계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열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걸 반대 운동 그 요걸 하시면서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려면 한국교회가 살려면 영적 대각성 회개운동이 임해야 됩니다. 영적 대각성 회개운동이 이 땅에 임해야 네,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어요. 예, 알았어, 제가요. 이게 회개운동이랑 연결이 돼야 돼요. 예, 이게 알았습니다. 돼야 대한민국이 이제 이 하나님께서 권세자를 내려주고 예, 예. 오늘 아주 좋은 의견 네. 여기에 우리나라 한계총 지금 자리가 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대각성 회개운동을 그런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네, 네, 알았습니다. 아, 자, 알았습니다. 잠깐, 자, 알았습니다. 네. 자, 오늘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 제가 그 문제에 답변 드립니다. 제가 작년 6월에 본질회복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도 추운 겨울날 옷 입는 것 보다도 뜨거운 밥 먹고 국 먹어야 된다 했는데 본질이 회복이 안 되면 안 된다. 말씀과 성의 충만한 본질 회복에 대해서 유튜브 많이 떴고 그 다음에 이 기정회는 이제 그 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기정회는 통합적 중심이고 본질 회복은 통합동 초격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제는 WCC, WNCC 탈퇴하라 이게 주제고 그 밑에 본질회복, 기정연, 연합. 그래서 결국 본질회복과 기정이 하나입니다. 문제는 본질회복으로 가기 때문에 좋은 의견 주셨고 제가 한 달 한 번씩 집회를 합니다. 아, 집회를 여기 나와 있는 광고도 있고 전국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회개운동 할 테니까 여러분이 각 지역에 부산이고 뭐 서울이고 집회 신청을 해주시면 그 지역에 모이면 어차피 지금 지역에 유언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계획하고 있는 것 때문에 오늘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때그때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지금 전화번호 회원 명단을 좀 주세요. 이제 거의 아신 분이 이제 모르면 됐으니까
이 카드 바꾼 거, 등록카드 바꾼 거 좀 빨리 나눠주세요. 그건 빨리 작성해 주시면 끝내겠습니다. 자, 우리 한계기도 회원 등록카드를 빨리 나눠주셔야 되니까 여러분이 이름과 핸드폰 번호만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각 지역적으로 연결하고 같은 동지가 됩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빨리 이걸 작성만 해주시면 방금 말한 본질 회복 운동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 모임 장소도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서 5월 3일, 5월 17일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 또 같이 오시고 오늘 집회가 빨리 끝내야 서로가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감사합니다. 이 종들 축복하시고 이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이루어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집회 때문에 긴장한 우리 경찰관들 함께 하시고 아버지 저들이 복되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 온누리께 축복하시고 햇불간 축복하시고 우리 때 힘든 모든 분들이 은혜국에 서로 아름다운 좋은 결과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고 서로 어떤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인도하는 아름다운 우리 몸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진정한 본질 회복은 사랑입니다. 섬김입니다. 모두를 사랑하고 섬김 가운데서 비평하지 않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긍휼이고 상대 입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 먼저 지키고 국가법 지키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못 마치겠습니다.